혹시 요거 치킨집 운영하신 거, 네. 그, 얼마나 운영하신 거예요? 지금 6년 넘었어요. 6년 정도. 네. 혹시 장소를 옮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약간 그거를 옮길 생각으로 대출을 조금 알아보고 했는데, 그거 덕분에 사기까지 당해가지고 빚만 더 늘어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대출을 알아봤길래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자나 이런 대출은 다 받았고 추가로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왕국에 왜막 문자로 막 이래 무슨 대출 해준다 막 이런 연락들이 오잖아요. 그쵸. 그때는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거를 못 알아채고, 그래가지고 좀 크게 당해가지고 그 때문에 더 그러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선은 경희님, 제가 봤을 때는 네. 장사는 잘될것 같아요, 저는. 장사는 잘될것 같은데 본인 몸이 걱정이다. 본인 몸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돈보다는 우선 본인 건강이 걱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치킨집이 있는 위치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옮기시는 게 좋고, 옮기는 게또 맞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우선 이제 금전적으로 지금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버티실 수 있는 만큼 버티다가, 돈을 조금 모으셨다가, 그 다음에 저는 한번 장소를, 위치를 옮기셨으면 해요. 이게 그 위치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이건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요 묽은 가촌이거든요. 과촌. 경남 양산. 아, 양산. 여기 양산에서 그러면 거주하시면서 그 장사도 같이 하시는 거죠? 집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어요. 아니, 오히려 거리가 먼게난더잘 됐다고 봐요. 거주하시는 그래요? 집하고 여기 치킨집하고 거리가 먼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는 조금 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물론 거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치킨집이 있는 그 땅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땅을 봤을 때는 원 뿌리는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곳이래요. 원 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에도, 기운에도, 사람 사주에도 그런 뿌리가 다 있거든요. 근데 원 뿌리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히 돈을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터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땅 봤을 때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손님들을 조금 내쫓는 기운이 많아요. 그 땅에. 이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뭔가 될 듯하면 안 되고, 뭔가 잘될것 같은데 뭔가 아쉽다든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리를 봤을 때는 한번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은 이 땅의 잘못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털을 발어서 그 다음에 장사를 하시거나, 그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장사는 앞으로는 조금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데 괜찮을까요? 아, 다른 데서 상담 받으셨을 때요? 아니요, 저딴 데는 안 받았어요. 그냥 이제 앞으로 막 나라가 자꾸 더 힘들어지니까. 아, 뉴스 보고 막 그러면? 그래서 막 빚이 있어도 어떻게든 그거 해가지고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더 그러면 이 가게 더 가게를 힘들어질까 봐. 접을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 저는 가게 안 접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래요? 아직 기회가 좀 남아 있다고 저한테 봐요. 맞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장사. 지금 이 장사를 하시는 게 경희님 사주팔자로 봤을 때100% 맞는 직업은 아니에요. 100% 맞는 직업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제 본인 나이가 있고, 그쵸? 나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뭔가 다른 거를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뭔가 시간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부 다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이상은 어쩔 수 없지. 이 상황을 좋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죠.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내가 봤을 그렇죠. 때는 이 가게를 내놓는다고 해서 뭔가 큰 이득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 내놓으면 그냥 손을 뱉고 그냥 접어야 돼.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난 거에 또 마이너스가 나는 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이 가게를 정리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조금 버텨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돈을 잘벌수 있는 자리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본인 몸이 건강이, 아, 본인 그 몸이 건강이 걱정이다. 제가 어디 그냥 딱 봤을 때 어디 특별하게 아픈 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우리 지병이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않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디 한 군데 지병이 딱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제 그 형상을 본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본인 몸이 이제 형상을 띠고 있잖아. 본인 몸이 까맣게 보여, 나는. 까맣게 보인다는 거는 몸에 그만큼 안 좋은 게 잔뜩 싣고 있는다는 거겠죠. 본인 몸에 안 좋은 기운이 많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 까맣게 보이겠죠.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기운이 많은 사람이 몸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본인 몸을 조금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잘못 챙겨 먹어서. 식사를. 제 시간에 맞아요. 그쵸. 근데 장사하시니까 또못 챙겨 드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래도 식사를 좀 많이 거르시는 편이시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본인이 할수 있는 선에서는 밥을 잘 챙겨 먹는 거, 그리고 혹시나 술, 담배 하신다면 술, 담배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담배는 안 하는데 술은 조금 많이 마시죠.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술은 앞으로는 좀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 사주팔자를 봤을 때그 술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술을 먹었을 때 이게 사실은 자기 몸에 잘 받으면 상관이 없잖아. 제가 말하는 잘 받는다는 거는 술을 먹었을 때큰 탈이 나지 않고, 그리고 본인 몸에 안 좋은 기운이 들어차지 않고, 그런 거를 저는 잘 받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됐을 때안 좋은 기운이 굉장히 많이 쌓인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혹시 술, 담배를 하신다면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밥 같은 경우에는 끼니를 한꺼번에 몰아먹지 말고 조금 나눠서 먹는 거 있잖아. 조금이라도 그렇게 나눠서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조금 특히 올해 말고 내년에, 왜냐면 올해보다 내년이 저는 건강이 조금 더안 좋아 보여요. 근데 내년에 건강이 확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챙겨놓으면 또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그냥 이대로는 그냥 계속 쭉 그냥 이렇게만 나가면 돼요. 더 이상 뭐안 좋거나 신랑하고도 나쁜 거는 없는데 항상 저돈 문제로 아, 가게를 돈 하니 문제로. 많이 그런 게좀 있어서 괜찮은지 그러게, 그렇게 고민을 하고 본인은 있어요. 일단 돈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라고 하시네. 그쵸? 왜냐면 자꾸 그거 말고는 돈줄이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사기 당하신 거는 금액이 커요? 3,000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정도? 네. 그뭐 신고하거나 손님을 그런 건 만나서 좀 아니고. 웃기고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뭐 따로 뭐 신고를 하시거나 뭐 소송을 다 하시거나, 했어요. 그럼 지금 소송 중이신 다 했는데 거예요?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돌려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러게, 받기 어렵겠네. 근데 본인은 마음 먹으면, 물론 지금 당장은 좀 힘들긴 하겠지만,
나는 여기 자리에서 버틸 수 있으면 나는 버틸 수 있다고 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뭐 네, 제가 장사가 잘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 내일 당장 잘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알고 계실 것 같고 네. 근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걸로 저는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은 조금 힘들어도 버텨라. 예, 맞아요. 본인 건강 잘 챙기면서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장사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지금보다 입소문도 많이 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네. 본인이 원한다면 그러면 저는 털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해요. 만약에 털을 저희는 털을 바른다라는 표현을 해요. 털을 바른다는 거는 이 땅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굿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적을 쓴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그런 건 하지는 않고 일단은 이 땅을 봤을 때 그 안 좋은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 다 한두 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땅도 과거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것들을 하나씩 읽어내서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추려내서 그거를 저희는 이제 기도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 왜냐면은 어르신들은 본인이 굳이 그렇게까지 궁금해하는 것 같진 않았는데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요? 제가 느꼈을 때에도 물론 저는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고는 싶은데 어르신들이 네. 갑자기 제 입을 딱 막으세요.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데 네. 억지로 설명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그냥 이번에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나 접어야 되나 근데 앞으로 좋아진다 하니까 견뎌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만 봐주는 거예요? 저희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전부 다 봐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깜짝 놀래.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